좋아요, 구독. 네, 오늘 CCS고요. 제가 이 시간대 드리는 종목들이 좀 거래량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올려치는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그렇다 보니까 CCS도 바닥에서 나름의 N자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10% 상승 보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다만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LKK 17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검증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한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서 반등 포인트를 보는 거죠. 너무 큰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대응을 한다면 한 3,500원 정도 이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적당 비중을 들어가서 대응하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재룡전기 꼽아주셨네요. 네, 재룡전기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망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 좀 있죠. 네, 재룡전기도 중소형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강점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번에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 조사부 결과를 보신다라면 이게 조금 한 1, 2년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대형 변압기 70%가 수명이 한 25% 이상, 그러니까 넘어간 그런 게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도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설치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또 ES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좀 급증을 좀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빠르게 이쪽을 좀 교체를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트럼프가 뭐 화학 에너지에 대해서 석탄, 뭐 석유, 가스 이쪽의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뭐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확대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력망 구축 등 전력 인프라 투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유럽 그리고 이런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흥 쪽에 용인 기흥 쪽에 반도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동해에서도 발전을 해도 전기를 보낼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이 공통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재룡전기는 사실은 소형 변압기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중형, 대형 쪽으로 그 변압기를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성공이 됐고 이 부분이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요 변압기 업체들이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이 아직 증설이 안 된 것인데 현대든 LS든 재룡이든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 더 좋은 매출,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 목표가 1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8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8만 2천 원이면 이제 60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